곤충은 공중에서 짝짓기를 해. 그렇다면 새는 하늘에서 끝내주는 노을을 바라보며 분위기를 잡을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찾아봤더니 조류의 짝짓기 관련해서 재밌는 게 꽤 많더라고. 조류는 과거엔 지금의 인간이나 포유류처럼 돌출된 생식기를 가졌대. 하지만 현재 조류의 3%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생식기가 퇴화되었다고 해. 심지어 닭, 메추라기, 껌 같은 경우 흔적만 남아있어. 미국 마틴 코엔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의 부리와 깃털 같은 형태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세포사멸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는데 새의 음경에서 발현된 세포를 죽임으로써 퇴화되었다고 해. 근데 진화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미스테리야. 하지만 놀랍게도 97%의 조류와는 다르게 오리의 경우 짝짓기 직전 생식기의 길이가 무려 42cm까지도 길어진대. 발정이 나면 두 다리 사이에 있던 생식기가 와인 따개처럼 나선형 모양으로 길어진다고 해. 오리의 경우 대부분 번식기 동안 1부 1처제의 관계를 유지해. 이건 평생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배 시기 동안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야. 이때 상당수의 수컷은 이미 짝이 있는 다른 암컷과 강제로 짝짓기를 시도하기도 하는데, 이런 강제 짝짓기를 성행하는 종일수록 음경의 길이가 길고 복잡한 형태를 띈다고 해. 하지만 이에 대항하듯이 암컷의 생식기 구조는 암컷이 편한 자세를 허용하지 않으면 수컷의 정자가 난자에 가까이 도달하기 힘들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오리 가운데 강제 짝짓기의 비율은 30에서 40%에 이르지만 이 중 수태 성공률은 2에서 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 새는 공중에서도 하는지 궁금하지? 대부분의 새는 둥지나 가지에서 사랑을 나눠. 하지만 독수리의 경우 공중에서 아주 특이한 구애활동을 하고, 1988년 미국의 생물학자 폴 에를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탈색과의 새는 공중에서 교미를 한다고 해. 하지만 다른 과의 조류가 하늘에서 교미한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어. 의외로 없지? 일부 독수리가 보여주는 공중구애 의식 중 가장 신기한 것은 카트윌 비행으로 암수 독수리가 높은 하늘에서 서로의 발톱을 끼워 붙들고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하는 행동이야. 둘은 토네이도처럼 회전을 하면서 떨어지다가 지면에 닿기 직전에 서로의 결속을 풀고 날아간다고 해. 정말 아찔한 것 같아. 칼새의 경우 둥지를 틀 때를 떼면 1년 중 10달 가까이 하늘에서 먹고 자고 짝짓기를 한다고 해. 칼새는 공중에서 교미가 이루어지는 순간 최대 250m까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한다. 오늘은 새들의 교미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 자팍다식 스튜디오 훈지였어. 끝.